2013년 의인상 권은희님.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낸 님에게 깊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. 2013년 12월 19일 참여연대. 네. 공권력에 제대로 된 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또 우리 수박 교수님께서 또 시민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참여연대에서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다른 우리 의인분들은 정말 그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이고 선량하신 우리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아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. 저는 좀 다른 게 공무원이잖아요. 거기다가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에요. 쭉 그 내용을 봤더니 전부 저희 수사 대상이에요. 그 부정부패 비리 저희들이 이제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내용이고 그런 분들의 제보를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이면에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부정과 부패 또 비리의 척결을 해야 할 우리 공공기관 또 사정기관이 더더욱 나와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향후 우리 그 참여연대가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